오늘은 중국 쿵푸 고수들과 킥복싱 MMA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무장파 고수인데요. 자, 서림사와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문파죠. 무공 연습을 하고 있는데 급동 마려울 때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술이죠. 장 안 좋으신 분들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보다 더 빨리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화장실 줄 세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제압하면 되고요. 자, 제자들은 간단하게 제압했는데 현실에서도 통할지 무당파 수제자와 킥복싱 선수 대결 보겠습니다. 자, 무당파 대표 선수 나오는데 옷을 좋은 걸 입고 왔어. 상대 선수도 이 깎여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1 SS 박승무당 신상 컬렉션 같기도 하고 신내림만 받으면 떼돈 벌 것 같은 그런 룩입니다. 자, 경기 시작하는데 자, 시작하자마자 랩톡으로 이렇게 봅니다. 킥복싱 선수 박승무당 펀치 내보는데 바로 위기가 시작됐어요. 정수리에 걸려서 다운됩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허약함이고요. 대자로 뻗었고요. 굿하고 기진맥진한 박승무당 같기도 하고요. 야, 지배자 입돌아가 거기 잡는 웃긴 대결이었고 이번엔 영추권이고요. 제아들에게 영주권 전수 중인 영주권 고수인데 AOA 사뿐사뿐 그 노래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고 굉장히 곱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술을 전수 중인데 글쎄 빨래 털어서 널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기술이죠. 국인가는 청바지 같은 옷 털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자, 빨래방 사장님들 직무 연수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손님 오나 안 오나 확인하는 기술이고요. 자, 이 사람이 수제자인데 표정이 예술이죠. 표정은 일본군 10명 때려잡은 연문 표정인데 과연 실력은 어떨지 킥복싱 선수와 영춘권 수제자 대결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영춘권 선수 펀치 나오니까 등을 보이면서 달아나는데 그나마 잡혀서 두드려 맞습니다. 영춘권 어디 갔나요? 영춘권 펀치 나왔는데 행여 상대 맞을까봐 고개 숙이고 안 보고 노룩 펀치 날렸고요. 굉장히 상대방 하마 독군 같아요. 지금 펀치 치면서 달려드는 킥복싱 선수. 자, 다시 뒤도 안 보고 도망칩니다. 넘어뜨리고 지금 파운딩 들어가는데 자 누가 말려야죠. 빨리방 사장님 죽어요. 너무 빨리 끊어서 영춘권 다른 고수 영상을 준비했고요. 빨간색 영춘권 고수, 검은색 MMA 파이터입니다. 영춘권 몸이 운동이라고는 안 해본 몸 같은데 빨간 티를 입고 있는데 지금 고추장 묻은 멸치 같기도 하고요. 갑자기 고향 양양 펀치 날리면서 급발진합니다. 고추장 선수. 자, 안마기 같기도 하고 바디 프렌드에 취직한 잘할 것 같아요. 상대방 별거 아니라고 파악한 MMA 선수. 자, 반격 들어갑니다. 원투 날리고요. 뒤로 돌아서 피했는데 다시 원투 들어갑니다. 지금 바디프렌드 선수 위기에요. 자, 코너에 모란코 펀치 날립니다. 두 방이 다운됐어요. 영춘권 다시 보시면 훅 어깨에 걸리고 한방 머리 걸렸죠. 자기가 때려놓고 죽을 수 있을까봐 걱정하고 상대방 이렇게 세워줍니다. 손이 많이 가는 선수고요. 자, 마지막 대결은 영춘권 대 가라데입니다. 흰색이 가라데 선수인데 가라데 선수는 태권도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하이킥 날렸고요. 킥으로 공격해봤고요. 가라데 선수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다시 킥 잡았는데 싸잡았어. 영춘권 자 놔주는데 놓을 때도 좀 얍삽하게 좀 행동을 하네요. 좀 밀어봤는데 펀치 던져보고 영춘권 옆차기. 자, 로우킥 날리고 펀치 연타 들어갑니다. 더블렉 잡았어요. 영춘권 니킥 맞고 쓰러집니다. 지금 마운트 잡고 파운딩. 지금 많이 맞고 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말렸고요. 가라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오늘은 환상 속에 살다가 실전에서는 얻어 터지는 공포 고수들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